지상 세계에 왕이 있었어요. 왕이 익시온이라고. 익시온. 근데 왠지 온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오리온하고 라임도 맞고. 오리온 익시온 괜찮대 그죠? 아, 불안하다. 그 느낌 또 오는데? 근데 이제 익시온이 있는데 아니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누구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빼꼼 나와 있는데 어머 이웃나라 공주님인데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완전 내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구애를 해야 되는데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너무 그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은 뭐 엄두도 못 내죠. 근데 여기는 익시온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가 돈이 뭐가 중요해. 내 왕국을 다 주더라도 난 그녀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마음이었는지 제가 그 돈 다 드릴게요 장인어른. 그래갖고 이제 딴딴딴 결혼식을 올렸어요.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장인 될 사람이 아유 우리 사비 아주 그 내가 저 잘 얻어먹고 가. 근데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말이야. 그 저 지참금 그거. 예 장인어른 가시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지참금 주는데 산으로 가나. 사실은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 금맥을 발견을 해서 금광입니다. 통째로 아깝지 않습니다. 다 드리겠습니다. 오. 그러니까 사기는 내가 이 참사기를 잘 얻었어. 저기 혹시 아닌가?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금강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구덩이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확 빛이 나는 거예요. 아니 이곳이 보물이 묻혀져 있는 곳이군. 내가 가까이 가서 봐도 되겠는가? 예, 가서 한번 보십시오. 그 좀 더 가까이인데 확 밀어버린 거예요. 어머! 여기가 숯가마, 숯가마. 아이고. 숯가마 불구덩이에. 아니 왜 이래 날 왜 밀어? 아이, 딸을 팔아갖고 장사하는 거요. 아이 세상에. 그 당신 지참금 돌렸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겠다. 당신 왕국, 당신 주국 유산 있잖아. 내가 알아서 잘 쓸게. 내가 당신 딸하고 살아준 거 아니야. 확 구워줘라. 사이 폭발했어요. 어머, 어떡해요. 어머, 무섭다. 살인사건입니다. 중요한 건 살인자가 왕이잖아요. 네. 그럼 왕을 누가 심판을 하냐고요. 이거는 세상의 심판자. 하늘의 왕 제우스밖에 없는 거야.